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구명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동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통역은 음성인식, 기계번역, 음성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기술입니다. 기계번역에 대해서는 앞섹션에 대해서 앞섹션에서 여러분이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본 섹션에는 1980년도에 음성 처리, 음성 인식 합성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서는 음성 인식 기술은 카이스트의 은종환 교수님이 있었고 과기대 오영환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에서 안수결 교수님, 성경민 교수님들이 음성 처리 기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성 인식의 기본 단계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석사하고 박사를 카이스트의 은종환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서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KT에 갔었고 그 KT에 가면서 자동통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9년도 9월경에 저희 최신부 장관이 일본 우정성을 방문했을 때 일본과 자동통역 기술 개발을 하자라는 협의각서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1991년도 부터 KT를 중심으로 애출이 일본 KDD와 자동통역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있는 호텔을 예약할 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만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통역이 되는 그런 시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 하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한국 손님이 일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KT가 담당하고 일본 손님이 한국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애추리가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 측은 KT가 담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연구는 1995년도 5월 16일 날 국제적인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 위에 KT는 1998년도까지 한 일이 아니라 한영으로 확장을 하였고 그 당시 때 카이스트 또는 기계번역에 있어서 또는 한국어 처리에 대해서 외국대 또는 서강대와 같이 조인트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때 이야기한 시나리오입니다. 즉 한국 사람이 일본에 있는 통신호텔을 예약했을 때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이 당시 음성인식 시스템은 연속음성인식 시스템, 엠베스트 연속음성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썬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얼타임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기계 번역은 다이렉트 매칭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 때 실제 상황에 대해서 데모는 두 번 했었는데 한 번은 시연자들이 나와서 데모를 했고 또 한 번은 실제로 이 데모를 참가하는 사람이 직접 참여한 그런 시험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구해서 간단하게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네. 네, 커뮤니케이션 호텔でございます。 네, 도움드립니다. 여보세요.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部屋を予約したいんですが、ご希望の日にちはいつでしょうか。5月29日から5月3日まで5泊旅行になります。ご利用いただき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봐도 꽤 괜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연속 음성 시스템에 엠베스트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히든 마커브 모델을 썼고 사실 현재도 이 시스템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차이가 난 것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최신에 만들어낸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가 그 당시 때 5월 16일 지나서 나온 보도자료고 그 앞에 첫 번째 있는 얼굴이 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이 애추리에 담당했던 이영직 박사님입니다.
애출이는 95년도 과제가 끝이 난 후에 시스타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동통역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당시 때 영어 아니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도 포함을 됐었고 그리고 약 1999년 7월 22일 날에 여행객 분야로 국제 데모를 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신문 기사에 난 것입니다. KT에서는 이 당시 때 시작했던 트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자동 통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데모하는 거와 별도로 실제로 상용화하는 트랙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음성인식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990년대예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스처럼 컴퓨터의 음성으로 집어넣어보자. 그러니까 음성인식 워드 프로세스라는 아이템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망에 음성을 집어넣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컴퓨터에 음성인식을 집어넣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때 PC에 AD, 음성인식이 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오디오 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드가 IBM에서 크론이 나오면서 보드의 질이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즉 음성인식용의 보드가 아니라 사실은 음성 레코더용 보드였죠. 그래서 음성인식을 IBM PC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음성이 너무너무 노이즈나 또는 환경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두 번째 트랙으로 한 것이 전화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에서는 사실은 전화망을 통해 음성인식을 시도했었고 그것이 아까 본 데모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전화망에서는 멀티 채널이 돼야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로 해서 단말기에서 전화기에서 음성이 들어가면은 서버에 도달하고 그 서버에서는 한 채널만 봐야 되지 않고 여러 채널을 같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도의 PC 상황에서는 멀티 채널을 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리얼타임으로요. 음성은 10ms 단위마다 리얼타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만든 것이 DSP 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TMS320C30 정도의 레벨을 DSP로 해서 그것도 두 개로 써서 리얼타임에 아파트는 피치 디렉션을 리얼타임에 돌리고 뒷단은 서치, 그 당시 때 위터비 서치라는 그런 걸 리얼타임으로 돌리는 두 개의 DSP 보드를 돌리는 걸 사용했던 걸 기억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려면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동으로 라우팅이 돼야 되죠. 음성 달리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자동 달리는 기능도 넣어줘야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사실 1995년도에는 증권정보, 즉 그 당시 때 우리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한참 ARS 시대가 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정보 시스템에 개발했고 11월에 대우증권에 운영됐고 98년도에 먼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1995년도 11월에 증권정보 LS 운영을 한 것을 아마 대우증권에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냐면은 지능망이라는 또 새로운 벽이 나타났습니다. 즉 전화가 있어 상대편 전화에 가서 단말기를 서버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1대1 매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KT같이 큰 통신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KT에는 그걸 모두 집합할 수 있는 지능망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 지능망에 음성인식기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지능망은 전국적인 망입니다. 그런데 그 지능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신망과 데이터망이 있는데 통신망과 데이터망을 같이 조인트해서 서버 단에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은 1998년도에 아마 최초에서 시범 운영을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음성인식도 그 당시 때 넣어야만 했었지만은 지능망이 있으려면은 대화, 그러니까 인식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도 같이 움직여야 때문에 대화 채널도 같이 넣어야 됐고 그런 이 중에 아마 VoiceXML이라는 그런 테크놀지를 임플리멘테이션 시켰고 그게 아마 2000년도에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서는
자기 휴대폰, 그 당시 때 이제 최초로 이제 휴대폰에 음성인식 기능을 넣은 휴대폰이 나왔고, 이 휴대폰에 음성인식 기능을 넣은 것은 칩화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성능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97년도 11월에 칩화되어 있는 것을 아마 외국에서 사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넣어서 최초로 말 거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기사도 있지만 그 당시 때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또 음성합성 시스템에서는 초창기 때 애츄리에서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연구를 하여서 전자우편 낭독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전화만 기반 음성합성 시스템 개발을 보이스웨어가 했었고, 약 이게 2000년도에 스타트돼서 LG 연구소 분사벤처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날씨 정보 서비스에 사용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좌측에 있는 게 애츄리 1999년도 기사고요. 우측에 있는 게 보이스웨어입니다. 2000년도.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자동 청록이라는 시스템은 사실은 1990년도 중반에 처음 음성인식, 기계번역, 음성합성을 통합해서 데모를 했는데, 이 당시 때 사용했던 기술은 국제 전화망 있는 데이터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마이크를 집어넣고, 그것이 상대편의 데이터망을 통해서 상대편에 가서 스피커나 마이크를 통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전화망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이라는 걸 보면은 이 아키텍처입니다. 애플 시리나 구글에서 음성을 얘기하면은 전화망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성을 얘기하면 데이터망을 통해서 가고, 그쪽에서 번역된 결과가 내 단말기로 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것에 맞춰서 통화망, 전화망을 가는 그런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럼 그두 가지 차이가 음성인식의 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면은 굉장히 컸습니다. 전화망은 8kHz 샘플의 8비트 된 망을 이용한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16비트의 16kHz의 꽤 괜찮은 품질의 음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말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유사한 기술을 썼다 하더라도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마 애플에서 단말기를 만들 때 음성인식용 단말기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음성인식기가 많이 상용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전화망을 통한 음성인식에서는 당시에서는 아날로그망, 그러니까 소위 PSTN이라죠. 아날로그망과 그리고 디지털망이 혼재되어 있었고, 또 실시간 처리에 있어서는 DSP 보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특히 전화망은 지능망과 연결이라는, 지능망이라는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특히 외국의 제품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현재는 다 독립적으로 데이터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음성인식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었고, 또 자동통일이라는 기술도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딥뉴럴 네트워크였고, 그리고 그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인식, 음성합성, 그리고 기계번역까지 하는 게 최신의 추세였고, 그 당시 때에는 사실은 기계번역은 규칙 기반, 음성인식 합성은 히든 마커브 모델에 의한 어떤 통계적인 그런 기반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아마 현재의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